염치 없이 주님께 마냥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고를 당하심에 성금에 십자가 앞에서 고통 당하심에 그 앞에서 외면했던 그 제자들 그들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삶의 모습일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이 저 자신님을 우리 자신님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러면 하나님 전에 나와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찬양 가운데 예수님의 고통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에 누군가의 일처럼이 아닌 나의 일처럼 느껴지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내면적인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고 또한 우리에게는 더 깊고 깊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귀한 발걸음 하나님 전에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을 온전히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성령의 마음 가득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에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시죠? 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한 주간 살다 보면 막 땀 흘리면서 노래하는 순간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그 예배라고 하는 그것을 주님께서 만들어주셔서 이 시간에 땀 흘리며 무엇인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음이, 이게 삶이구나, 살아있구나, 살아있네, 살아있어, 진짜 살아있다,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지 라는 마음, 그런 마음을 주시는 듯합니다. 찬양하면서 하다보면 제가 직접적으로 쳐다보진 않지만 이 연주자들이 저를 계속 보고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왜냐하면 잘하기 위해서, 최대한 하나님의 찬양을 잘하기 위해서. 그러면 저는 누구를 봐야 돼요? 그렇죠? 저는 제 자신이 그렇게 잘하지도 않았고 할 수 있는 게 사실 많지 않습니다.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죠. 그렇죠? 그리고 잘하고 못하고는 그냥 주님께 맡겨드리고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세상의 것으로 드리는 겁니다. 이분들께서 히끗히끗 잘하려고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가 바라볼 곳은 진짜 하나님밖에 없는 것 같다가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시작할 때 그런 마음이었어요. 볼게요. 내가 이렇게 찬양 가운데 중간중간에 이야기하는 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방해가 되면 어쩌지? 라는 생각이 처음 기도할 때 생각이 나서 그래서 시작할 때 아무 말 없이 시작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주님께 다가가는 게 혹여 방해가 되지 않을까, 오히려 내 입술이 방해가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고 또 정성스럽게 예배를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싶어요. 성금요일 예수님 곧 등장하신 우리 아주 결정적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그 터닝 포인트가 되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면 아주 전환점이 되는 그 순간이잖아요. 그 마음을 이 찬양을 통해서 같이 노래하고 싶다 라는 마음 들었습니다. 혹여 다 좀 모르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모르실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이 가사를 묵상하면서 또 따라 크게 불러주시고 또 잘 모르겠으면 가사 묵상하시면서 함께 여러분들의 소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이 되도록 그렇게 함께 찬양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 전에 이곳에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찬양의 가사가 진심으로 우리 개인의 고백이 되고 또 누군가에게 여러분 그 십자가를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 같이 함께 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더 찬양 드리고 또 기도하고 Oh.
가상치반이라고 하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했던 이유가
이번 한 주 내내 큐티 몇 장이었죠? 누가 보고? 23장이었어요. 그래서 신 23장을 읽으면서 거기 예수님 말씀이 다섯 개가 나와요. 근데 여기 아침 예배 나왔던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누가 보고 설교를 참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번만큼 그렇게 깊이 와닿는 적이 또 있었나 싶을 정도로 심지어는 저 주일 예배 설교도 그때 2년 동안 했었는데 그래서 누가복음 23장에 나온 예수님의 말씀들만 꼭 가상치료를 읽듯이 좀 생각해보고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3장에 처음 나온 예수님 말씀은 이거였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좀 시작.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 큐티 같이 하신 분들은 특별히 아침 예배 같이 읽으신 분들은 좀 이게 와닿으실 텐데 이런 본문이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준비 시작.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대답하셨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 빌라도가 대제사장과 유대인에게 말했다.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아무 죄도 없어. 그 말이 나온 게 먼저 빌라도가 물어요.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가 그렇게 말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빌라도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람한테 죄가 없다. 근데 이게 되게 이상한 말이에요. 왜냐면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을 때 그 유대인의 왕이라는 게 보통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메시아 그리스도가 그 당시 어떻게 들렸냐면 유대의 독립을 이끄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로마의 총독한테 여러분 사극 보신 분들 알겠지만 그게 뭐든 역모다 그럼 난리 나잖아요. 그죠? 역모란 말이에요. 근데 이 빌라도가 죄가 없다고까지 말하고요. 세 번이나 그 말을 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빌라도가 세 번째 그들에게 말하였다.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였단 말이오? 나는 그에게서 사형의 사람 아무런 죄를 찾지 못하였소. 그러므로 나는 그를 메시나 해서 도와줄까 하오. 그 위험한 말을 세 번이나 했어요. 근데 실은 오늘은 빌라도는 예수님 말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정말 조용해요. 존나 조용해요. 근데 빌라도는 아마 그렇게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이 정도쯤 되면 어쩔 수 없지 않았냐. 내가 로마 총독으로 이 정도까지 세 번이나 구성을 했으면 이 정도면 난 최선을 다했다. 여러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마다 빌라도한테 좀 남이하네요. 빌라도의 분한을 봐서 맨날 그 얘기 하잖아요. 제가 농담처럼 우리 아침에 할 뿐일 것 같아요. 빌라도가 만약에 천국에 있으면 기가 진짜 아플 것 같아요. 전 세계에는 기독교인들이 고백할 때마다 빌라도의 분한, 빌라도의 분한. 이만하면, 진짜 정치적으로도요, 이만하면 최선을 다했다고 할만 해요. 근데, 누가 보면 23장에 예수님의 첫 말씀은 뭐였냐면, 네가 그렇게 말했다. 빌라도가 뭐라고 물었어요?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너 알고 있잖아. 네가 말했지. 제가 화수 이 말씀 나눴죠. 제가 화수 나누면서 계속 제 마음속에 여러분 왜 기도해요? 하나님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실까요? 네가 그렇게 말하였다. 예수님, 저 사람도 사랑해야 됩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네가 그렇게 말하였다. 예수님, 기독교인들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실까요? 네가 그렇게 말하였다. 실은 생각을 해봤더니 빌라도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 난 최선을 어쩔 수 없더라고 그만하면 그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러셨을 것 같아. 내가 너한테 말했잖아. 네가 그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아 이거 화수 내내 제 마음속에 야 내가 말씀대로 안 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가 보이던 거야. 말씀대로 안 살라고 못 들은 척하라고 목사. 솔직히 고백할게요. 한밤중에 전화 오는데 꺼본 적 있어요. 졸려서. 아 또 오네. 씨. 마음 아프다. 아마
목사님 제가 목사님 예수님 제가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 네가 그렇게 말했지. 두 번째 말씀은 이거였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어라. 어제 말씀이었어요. 목요일 말씀이었어요. 이런 부분이었네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백성들과 여자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예수를 따라가고 있었는데 여자들은 예수를 생각하여 가슴을 치며 통곡하였다. 예수께서 여자들을 돌아다보시고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두고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두고 울어라. 예수님께서 이제 근데 십자가를 지시지도 못했어요. 누가복음 바로 전에 보면 예수님이 아마 채찍 맞고 매 맞으신 게 너무 아프셨나봐요. 자기 보통은 이제 십자가라는 단어가 그 언어로 스타우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거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십자라는 뜻이 없어요. 우리는 열십자도 이거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스타우로스라는 단어는 딱 뜻이 하나예요. 나무에 달다는 뜻이. 그냥 사람을 나무에 달다. 이유는 본목이죠. 본목이죠. 너도 이렇게 죽을 수 있어. 그래서 그냥 다는 거기 때문에 보통 죄수들은 사형수들은 이제 가로대는 있어요. 그게 어디든. 그럼 이제 그러니까 세로대는 있어요. 가로대만 지고 간다고 얘기를 해요. 많이 그랬을 거예요. 근데 나무 되게 무거워요. 근데 이제 그렇잖아요. 내가 죽을 나무를 내가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본인이 달릴 나무를 들 힘도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고 막 쓰러져요. 이 얘기 가끔 하는데 정말 저희 그 청년들 데리고 정말 예루살렘 꼭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300만 원 먹읍시다. 사실 이게 저번 캄보디아도 그저 100만 원 몇십만 원인데 300만 원 몇 년 모으면 될까요? 근데 가면 그 십자가 비아돌로사 7차랑 예수님이 7번 쓰러지신 곳에 멈춰서 기도해요. 7번.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막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부분이 더 끔찍해요. 채찍맞는 부분이 더 끔찍해요. 채찍맞는 훨씬 더 끔찍해요. 그 맞고 찢겨진 몸으로 막 겨우겨우 쓰러지며 가고 있어요. 아마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 여기 절반일걸요. 그죠? 그래서 막 그저 불쌍해서 막 울 거예요. 게다가 예수님을 안 닮을 수밖에 없죠. 이번 주 잔회식이 있었어요. 근데 아마 잔회식 가보신 분은 아직 가는데 다섯 명이 온몸 우는데 그냥 눈물이 나요. 게다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요. 죽음 향이 가는데 울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들 향이 말씀하신 거예요. 야, 니들 틀렸어. 니들 지금 울고 있는 방향이 틀렸어. 나한테 울면 안 돼. 나한테 울면 안 돼. 제가 여기서 아침에 그런 얘기 했었어요. 제가 옛날에 이 성금요일 기도회 때 그리고 목요일날 그때 일부러 막 예수님 영상을 좀 준비해서 좀 일부러 좀 진중하게 만들려고 막 생각해봐요. 이 앞에서 막 예수님 있잖아요. 막 매 맞고 막 찬양 사명 같은 찬양 쫙 나오고 이러면 근데 기독교인들은 눈물이 나요. 맞죠? 근데 제가 오늘은 사진을 하나도 안 썼어요. 왜냐면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다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예수님 그 뒤에 묻지 말라고 그러셨으니까 누구를 울라고 그랬어요? 이러면 되게 이상한 일이에요. 채찍마다 아직 십자가에 달리신 건 아닙니까? 막 넘어지며 가고 있는 예수님과 우리들 그 우리 자녀들 여러분 지금 누구를 위해서 울어야 될 것 같아요? 솔직히 생각해보면 채찍만 예수님을 울어야 될 것 같지 않나요? 근데 왜 우리를 위해서 울라고 얘기를 하시는 걸까요? 솔직히 왜? 실은 그 이유가 그 다음이다. 예수님의 세 번째 말씀이 이거였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좀 시작.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은 해골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고 그 예수를 그렇게 하였는데 한 사람은 그의 오른쪽에 한 사람은 그의 왼쪽에 달았다. 바로 그때 하신 일이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예수의 옷을 나눠 가졌다. 저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지금 십자가에 누가 달려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고 계신 주님이 앞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있었고요. 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아 잔인하고 원하지 그러면서 막 손가락질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는 고통이라는 게 상상이 돼요. 예전에 실은 저도 찬양 인도할 때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십자가에 달리는 그 모습 30cm가 넘었습니다. 막 이런 얘기 하면 저쪽에 눈물이 나요. 근데 오늘 그런 얘기 안 하려고요. 그것 때문에 울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향해 소리치는 그 사람들 때문에 눈물이 나시는 거예요. 우리들이요. 지금 그 사람들이 왜 예수님한테 이렇게 외쳤냐면 실망했거든요. 왜 실망했냐면 그들의 기대대로 안 됐어요. 여러분들이 왜 기도해요? 말씀 읽으면 어떤 일이 주어질 것 같아요? 예배하면 어떤 일이 주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우리의 기대를 위해 이곳에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보내주세요. 하나님 아픔을 맡게 해주세요. 문제 해결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만약에 그 기대가 꺾였을 때 여러분 그 사람들처럼 소리치지 않는 자신 있으세요? 여러분 대학에 떨어졌을 때 예수님 원망하지 않는 자신 있으세요? 아 실은 뭐 이제 그 요만한 애기 하나 버려둘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 죽음을 볼 때마다 와 자녀의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지? 내일 모레면 세월호 3주기네요. 한 아버지가 거기 기독교인이었던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나셨어요. 도대체 형제자매들 도대체 우리가 울고 있을 때 그 형제자매들은 내 곁에 없었다. 그냥 우리가 울고 있을 때 근데 난 지금 예수님은 저 세월호 배 안에서 내 아이를 품고 계시다고 엄청난 고백 아니에요? 내 기대는 아마 거기 있는 제사장들은 그런 걸 말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가 오면 교회가 가득 차기를. 헌금 많이 내고 사람들이 다 주인을 얻기를. 근데 예수님은 그 기대를 채워주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소리치는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 너무 안타깝지. 그게 다가 아니에요. 내가 온 이유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대학 보내려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낙해하려고 온 것도 아닌데 그걸 못 알아보고 소리치는 그들이 너무너무 근데 네 번째 말씀에서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좀 그 말씀 속에 기쁨이 너희 그거 아니야라고 말하셨잖아요. 네가 옳다라는 말이 처음 올라 이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좀 시작. 어떤 놈은 나와 함께 나와 있을 것이다. 살인자에게 한 얘기예요. 어떤 얘기였냐면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에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그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 그에 와서 그분을 수축하여 받아야 한다.
사람이 예수님을 조롱하거나 그냥 마음 아파 울고 있는데 딱 한 명이 이 고백을 해요. 사형수예요. 살인자예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본인 나는 마땅하다는 거예요. 죽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 우리 고백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앞서서 실망하면서 막 손가락 세웠다고 그랬죠. 그죠? 왜냐면 때때로 안 되니까 예수님 하나님에게 이런 일이 시끄러워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만을 회개한다고 하잖아요. 회개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알아요? 절대 손가락질 하지 않아요. 우린 죽을 주인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중에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엄청난 일을 하실 거예요. 조금이라도 단단하다. 난 예수님한테 가면 나는 이 정도보다 조금 천국에서 100층은 있어야겠다 싶으신 분들이 한 명도 없죠. 감사해요. 그래서 이 가운데 한 명이라도 난 잘 살았는데 이만하면 잘 살았는데 근데 예수님께 아, 이 말 아닌데 오늘 아침에 그때 그걸 느꼈잖아요. 제가 어저께 페이스북 보면서 아, 이 전도사는 왜 이러네. 아, 이 목사님 왜 또 이런 걸 이러셨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고 잤어요. 밤에 그 페이스북 보면서. 근데 새벽이라서 말씀 준비하는데 아, 이쯤 되니까 이 사람 이 고백을 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좀 시작.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아마 그 전에 예수님 말씀 들었었나 봐요. 주님의 나라 실 별로 생각 없었는데 나도 그런 거 생기고 싶어요. 내 힘으로 못 가요. 이 말 좀 잘 애매한데 잘 들어주세요. 사형수처럼 사는 우리가 되게 추원합니다. 좀 애매하죠. 그래도 끝까지 하늘 나라가는 끝까지 나는 죽어 마땅한 사람인데 주님 저 제가 이성재 목사가 마지막까지 혹시 제가 안 그러면 나중에 목사님 좀 깨달으셔야겠어 얘기해 주세요. 난 이런 대우 받아 마땅한 사람들 아니라 하나님, 좀 전에 좀 말씀 전하기 전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한마디도 못할 것 같다고. 마지막까지 그럴 수 있는 그런 글을 향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나와 있을 것이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향해 주신 하나님 말씀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로 끝나요.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아버지의 영혼을 아버지의 사망을 드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는 숨을 거두셨다. 마지막에 딱 한 번 본인 위해 기도 모든 죽기 전에 모든 말이 우리를 위한 거였는데 딱 하나 하나님 저 이제 갈게요. 예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을 2주일 동안 봤으니까 실은 마지막 말씀 내일 나와요. 예수님 말씀을 마음에 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이거였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 여러분 혹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팡질팡하고 있다면 그때마다 이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길 좋구나. 예수님 제가 왜 수학을 해야 됩니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예수님 제가 왜 예배해야 됩니까? 네가 그렇게 말했잖아. 예수님 제가 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됩니까? 두 번째, 시작.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의 마음의 처지를 모르라. 나의 처지를 모르라. 여러분, 죄송해요.
여기 오면서 좀 뿌듯하셨죠? 야, 내가 심야 기도해야겠다. 와. 혹시 오늘 금식하시나요? 배고픔이 뿌듯함이 될 테니까요. 내가 지금 금식하고 있어. 난 예수님 알아. 난 예배 드리러 왔어. 근데 예수님 그러실 거예요. 너를 위해, 너를 위해, 사랑하지 못한 너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같이 읽어볼게요.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가 스스로 하는 짓을 하지 못합니다. 때로 여러분 실망하여 분노하여 소리 지를 수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이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 지금 좋나? 괜찮아, 괜찮아. 몰라서 그랬잖아. 여러분 한 번도 하나님 원망해 본 적 없으신 분? 지금 원망하고 계시면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잘 몰랐잖아. 이제 알면 돼. 그리고 우리 사형수처럼 삽시다. 같이 읽어볼게요. 마땅한 벌을 받고 있습니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던 예수님 말씀하시면 같이 읽어볼게요.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나오고 있을 것이다. 이 자리에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 그리고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볼게요. 아버지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말씀드리면 이거는 가슴 턱 막힙니다. 야, 예수님 그 마지막에 딱 한 번 기도하셨네. 본인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시다. 여러분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예수님 주셨던 말씀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가 어느 사람을 위해 울어라.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 줄 알 수 있습니다. 이 찬양 참 좋았죠.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찬양하실 때 이 찬양이 오면 정말 가끔 목사님들이랑 하다 보면 얘기 한 번도 안 하고 왔는데 말씀을 아시고 찬양을 정해주신 것 같아요. 예수님은 아파서 오신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요? 우리의 무지함을 아파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부분 기도는요 우리를 아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내 욕심을 위해 사랑
남아요 손가락질하며 예수님 살아계시네 나한테 왜 이래 나 왜 이럴 때밖에 없어 그렇게 예수님을 못 받고 있던 우리네 그러고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말했잖아 나 지금 너를 위해 울고 있어 너 용서해 용서해 너 몰라서 그런 거 내가 알아 신한 근데 여러분 기도할 때 꼭 소리를 내세요. 큰 소리가 아니라 문자로 가지 하나님 저 이런 생각 옆 사람 소리 들으실 필요도 없고요. 주님 이런 부족한 주님으로 내가 주님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나 지금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는데 그거 알게 하셔서 감사하다고 나를 위해 울어주셔서 축복을 우리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축복 하나님 나라 나는 그날까지 놓지 않고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의 영성 같이 있겠습니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나무에 있을 것이다. 아버지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서 예수님이 말씀한 기도할 때 어떠셨을까요? 주님, 하나님, 아버지, 저 사랑했어요. 사랑했어요. 이제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그 낙원에 여러분 죽어서 성공하겠죠. 네, 갈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놀라운 비밀 하나를 드릴게요. 내가 주인님을 아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회개하며 느꼈던 그 행복들, 용서함의 기쁨들, 같이 지나보면서 다 표현해도 표현 못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날 사랑해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제 아니 예수님처럼 나 주님과 함께 동행할 거라고, 주님과 함께 갈 거라고, 그리고 나의 영혼 하나님께 맡길 거라고, 절대 다른 것을 맡기지 않을 거라고, 여러분 그 고백하며 같이 기도합시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내일 기도하려고 합니다. 저는 죽어간다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 나 사랑해 주셨으니 주님 저 좀 기억해 주세요. 주님, 주님의 나라에 살게 해 주세요. 주님의 나라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주님과 동행하게 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너 나와 함께 낙원에 있어. 내가 너의 영혼을 책임져 줄 거야.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한 삶이 세상을 바꾼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그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 삶이 얼마나 아름다워지는지 기뻐지는지 그 놀라운 축복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견학을 달들이 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마지막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두 명 혹은 세 명 이렇게 주변에서 짝을 잡으면 좋겠습니다. 짝을 잡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누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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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할 수 있어도 좋죠. 좋죠. 함께 해도 좋죠. 우리 감회 집사님 어떡할까요? 이 시간 우리 같이 화장실 마음 좀만 나눕시다. 나 이제 이렇게 살기로 했어. 나 이런 은혜 받았어. 나 이렇게 할게. 나 이걸 왜 기도해줘? 빨리 조금씩만 나눕시다. 예배 시간. 감사합니다.
주기도문 고백할 때 우리나라 말에는 없지만 예수님 지옥에 내려가셨다고, 그곳에서 아파하는 이들을 품으셨다고. 주님은 그저 실패해서 무덤에 계신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은 그런 거라고, 희생이라고, 남의 말을 닦아주는 거라고, 함께하는 거라고, 울어주는 거라고, 그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 주님의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굿프라이데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깨달아서 굿프라이데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서 굿프라이데입니다. 주님, 이 기쁜 날, 그리고 슬픈 날, 함께 기도하는 그 이 기도 제목을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만 기도하시다가 마지막에 딱 한마디, 나의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라고 밝혔던 거죠. 나를 위해서보다 내 옆에 있는 이들을 위하여, 함께하는 이들을 위하여 눈물로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우리 한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명 한 명을 위해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그 마음을 전하는,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될 수밖에 없는 우리 한올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며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하나님 내가 왜 해야 되라고 묻지 않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울고 때로 실망하여 손가락질하다가도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고 주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모든 영혼을 주님께 맡기겠다고 고백하여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